보시면 자 집에서 직접 상추나 깻잎 이런 채소들을 다 기르고 있어요. 오. 네, 집에서 직접 저렇게 기르고 있어요. 누가요? 엄마가 메인으로 한 거죠? 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쌈 채소를 기른다는. 이거는 당귀라는 약초인데 냄새가 되게 쓴데 그만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당귀도 한번 오늘 넣어보도록 하고 이게 저의 뷰티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해요. 주스에 뭐가 들어가냐. 자, 보시면 초록초록한 채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금 애정하는 저의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얀 가루 같은데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풋사과 가루예요. 그리고 게다가 얘는 조금 달달한 느낌이 있어서 먹는데 이질감도 없고 되게 맛있게 주스를 갈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이게 되게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상추를 넣고 상추 종류별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합니다. 깻잎을 넣고 맛있어 보인다 근데 되게 저 사과가루도 되게 달아서 쓴 느낌이 그렇겠죠? 없어서 네, 그냥 먹는 김이 되게 좋아요. 색깔 너무 예뻐요. 색깔이 되게 그린그린한 스무디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여기에 담겠습니다. 오늘 좀 우유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원래 좀 걸쭉걸쭉한 느낌이 더 드는데 자, 이제 그럼 주스도 다 갈았으니까 이 주스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해볼까요?